나가야 되는 거. 네, 뭐 일단 지금 첫인상이니까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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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너무 갑자기 하고 싶은 곳. 하고 싶은 곳. 어? 어? 와! 어? 어? 와! 고상병. 고상병.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린 건가요? 아니 어떻게 여기서 전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군인들 네. 그렸습니다. 아 알겠습니다. 네. 자 그럼 일단은 효린 씨의 선택을 받은 우리 고상병부터. 아 귀엽게 생기셨어요. 예. 필승. 안녕하십니까 해군 제 3함대 사령부 군악대 상병 고종범입니다. 오늘 제가 꼭 효린 누나랑 판교가 돼서 저희 군부대 행사에 효린 누나를 섭외하라고 명 받았습니다. 아, 괜히 집었다 싶죠? 지금. 아니 아니요. 예. 자 그러면 효린 씨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뭐 행사를 가든 안 가든 할 거 아닙니까?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우리 해군 여러분들하고 같이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. 좋습니다. 예. 아 분위기가 갈수록 칙칙해진다. 아 그죠. 너는 타는 말 그리 어렵니 한마디 말이면 되는 걸 너 자꾸 변해가 나도 이젠 조금 지쳐가 시간이 갈수록 모르겠어 좋아질수록 나는 더 아픈데 춤을 출 줄 모르시는데요? 제 오른쪽 분들요. 나 연습 얼마나 하신 거예요? 4박 5일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. 수고 했습니다. 4박 5일 동안 어디에 좀 주안점을 두고 연습을 하신 거예요? 웨이브에 주안점을 두고. 해군 위문 공연 출연 계약서를 해군 3함대 위문 공연에 올해 안에 꼭 출연할 것을 약속합니다.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효린 이게 이미 찍혀 있는데요 지금 예. 안 찍을 수가 없었어요.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. 예 알겠습니다.